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교재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이나믹에 대해서, 다이나믹 윤곽에 대해서 윤곽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사각 파라메타 이러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원 가공 정의에서 필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밀 말이 좀 필밀 필밀이라는 기능인데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제거를 할때 절삭량 즉 측면 절삭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좀 맞지 않은데 이제 고속 RPM 고속 스핀들과 고속 피드 값을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즉, 한마디로 고속 가공기죠. 고속 가공기 형태를 취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커브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두 커브 사이. 여기 보면은 커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커브 사이 또는 단일 커브, 단일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커브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 가운데에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대상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윤곽을 따라 헬릭스와 비슷한 형태, 헬릭스라고 하면은, 이거 나선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나선을 그리면서 다 내려가는 것을 헬릭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영역이 있으면, 이 공구가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공구가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이루면서 작업한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그 Z축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XY축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이게 트로이코달이라고도 이제 고속가공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공구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가공 경로다. 공구 부하를 최소화시킨다. 이게 이제 일정한 그 절삭량, 측면 양을 주어서 그 양만큼만 절삭하고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그 절삭할 때와, 절삭할 때와, 그 다음 절삭과 상관없이 복귀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절삭할 때, 또 복귀할 때, 또 절삭할 때, 또 복귀할 때. 또 절삭할 때, 복귀할 때. 그래서 절삭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는 거죠. 절삭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절삭 끝내고 나서 이쪽으로 올때 밑에 들기 살짝 들어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한다. 밑에 들기 했을 때는 뭐 빠른 이송 속도를 주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절삭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지금 이제 절삭 형태, 뭐 다이나믹 필, 뭐 되어 있고요. 접근 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이나믹 고속, 뭐 다른 윤곽이라든지 밀 기능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때 밑날이 먹지 않게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접근을 하죠. 그다음에 상향시 이송 속도는 이제 뭐냐, 상향 절삭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구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하니까 상향 절삭을 썼을 때는 이송 속도를 좀 달리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스텝 간격은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간격은 한번 절삭하고, 또 절삭하고, 또 절삭하고, 이렇게 할 때, 절삭된 양이겠죠. 최소 경로 R값, 이것은 뭐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미세들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라는 개념은 양쪽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좀더 넓혀주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역을. 그 다음에 단일체 이내로 작업했을 때는 이제 그 중심으로 할 건지 또는 왼쪽 오른쪽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절삭할 건지, 그런 개념이죠. 슬롭 폭을 줄수 있고 가공 여유를 줄수 있다.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절삭 형태는, 절삭 형태를 설정한 기능으로 절삭 형태는 다이나믹 밀, 필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이나믹 필과 그냥 필. 접근거리는 공작물의 공간 진입하기 위해서 접근거리 준 거고, 상향시 이송 속도는 가공 방법에서 왕복 절삭을 선택한 후이 기능을 이용하여 왕복 절삭 시 공구 상향으로 움직일 때 이송 속도를 설정한다. 스택 간격은 이처럼 이 간격을 스택 간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최소 경로 반경은 이제 지금 R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원호 형태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형태에서 이 원호의 R 값을 얘기한다. R 값이 크면 클수록 뭐이 원호의 R 값이 커지겠죠. 자, 미세 들기 높이, 드는 높이는 0.25 정도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 이게 경로를 확장하는 거죠. 여기 놓으시면은 이제 필밀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밑자삭된 부분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영역을 원래는 선이 없지만 이렇게 선이 있는 것처럼 확장을 해서 여기도 이처럼 경로가 생성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자삭된 부분이 남지 않게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역을. 단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필밀이 원래 이게 양쪽으로 선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가령 이제 그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되는 영역이 동일하다. 양쪽 다 동일한 간격이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체인이 필요 없이 가운데 선 하나만 가지고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거하는 형태의 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슬로 폭은 말 그대로 여기서까지 폭을 주는 거죠. 폭의 값을. 측면 가공 여유, 바닥면 가공 여유는 이제 줄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이제 뭐이 구간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색깔 한번 줘볼까요? 자, 얘를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윤곽으로도 할수 있고, 포켓으로도 할수 있고, 뭐 다이나믹 밀로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에 배운 것으로 한다면 그 가공 경로에서 여기 다이나믹 밀로 할수 있겠죠. 웬만하면 다이나믹 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할때 바닥에 있는 얘를 가공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외측에서 진입 허용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회피 영역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겠다 해주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공구는 10평으로 해볼까요? 일단은 10평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자, 공구 번호가 지금 1번으로 리셋이 안 되고 있는데 1번 넣죠. 그 다음에 회전수는 3000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이소속도는 1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 여유값 뭐 있는데 여유값 0으로 하고요. 자, 가공 깊이 값은 얼마로 할래 물어보는데요. 제로 상단일단 0으로 하고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한번 찍어보죠. 얼마인지. 마이너스 20까지 되어 있네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렇죠? 뭐 알아서 다 제거합니다. 지금 얘가 이제 제거하는 것을 보면 검증해서 한번 플레이 시켜 볼까요? 이것도 지금 필미라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죠? 거의 비슷하네. 필미라고 한 번에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쭉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밑자삭된 부분이 전혀 남지 않게 알아서 잘 제거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밀 기능을 사용한 거고요. 얘를 이제 필밀 기능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필밀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필밀 체크하시고요. 자, 필밀로 했을 때그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선이 일단 안 보이니까 여기 단일로 해놓고 여기 엣지 하나, 여기 엣지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두 개를 잡았어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그대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밀이 있고 필밀이 있어요. 뭐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이나믹 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 절삭, 상향 절삭, 왕복 절삭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하향 절삭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거리는 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되어 있어도 민낯은 먹지 않을 것 같은데 좀더 확장하고 싶으시면 좀 확장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향, 왕복을 했을 때는 뭐 상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송속도를 따로 줄수 있는 메뉴가 있다.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텝 간격 2.5로 되어 있죠. 한 2mm 해볼까요? 2mm.
그다음에 최소 경로 반경, 이 코너 반경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코너가 R값이 있는데 그 R값의 반경을 얼마나 할래? 물어보는 거고요. 미세 들기 할때 이송 속도 기본값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측면 여유값. 여유값은 0으로 하죠. 0으로 하고요. 자, 측면에서 이제 정상을 하고 싶으면 정상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은 여유가 0인데 여기에서 정사각으로 외곽을 제거하는 투패스를 횟수 1번 해서 가공 간격이 뭐왜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정사각인데 한 0.5 정도 주게 되면 정사각을 하겠죠. 뭐 이송 속도라든지 회전수 따로 줄수 있고 최종 깊이에서만 깊이가 원했을 때는 줄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 기능도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링크 파라메타는 0에서부터 증분으로 0, 여기도 절대로 해서 밑에 불을 찍으면 마이너스 20이라고 뜨겠죠. 자, 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밀로 한 거하고, 지금 이건 이제 필밀이라는 기능을 한 거예요. 이거하고, 고속가공 기능을 한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한번 볼까요?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하향 절삭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평면에서 봤을 때, 홈에서 경로 측정을 볼까요? 들어갈 때,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민나 일단 먹진 않죠? 홀더를 안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홀더 어딨지? 홀더 끄고요. 여기서 쭉,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먹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현재 이송 속도가, 지금 PD가 2500으로 되어 있네요. 복귀한 라인이라서 그런구나. 여기는 이제 절삭 라인이죠. 지금 스핀들이 얼마고 피드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드 값왜 이게 맞지 않지? 지금 스핀들이 만 정도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조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구해서 조건을 체크 안 했네요. 저쪽에서는 3000으로 하겠습니다. 3000에 이송 속도는 1000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경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3000에 1000으로 나오죠? 이게 절삭 이송이고요. 그 다음 가다가 복귀 라인, 이게 이제 복귀 라인이에요. 밑에 들기. 지금 보시면은 피드가 2500, 그리고 회전수는 3000, 뭐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복귀한다. 복귀 라인도 절삭, 지공일로 절삭하면서 복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밀이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측면 정삭을 아까 줬죠? 그래서 정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삭을 하고 있는데, 정삭에서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시작하네요. 딱 끝에서 시작하게 해놨네. 정삭 좀 확장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정삭할 때. 여기에서 지금 떠서 움직이나요? 떠서 움직여서 내려와서 지금 절삭하는 건데, 약간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여기서 내려와서 보정하면서 들어가서 절삭하고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건 다이나믹 필인데, 그냥 필이 아까 있었어요. 형태에서.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 가서 아까 이 다이나믹 미를, 필을 그냥 필로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냥 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뭐, 지금 딱히 바꿔진 부분이 있었나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그냥 필밀은 스택 간격보다 큰 라운딩 반경이 필요하다. 투패스 재생성이 실패했다. 이게 여기 이제 라운드 반경을 1로 줬잖아요.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을 2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크기가 10인데, 이 R값이 지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네요. 그래서 얘를 한10 정도 줘볼까요? 주고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공구 생성 중에 하나 이상의 오류 또는 경우가 있다. 필밀 절삭에서 갑자기 체인이 역방향이거나 평행하지 않습니다.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확인이나 빠른 검증을 사용하시오. 작은 라운딩 반경이나 공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운딩 반경이 좀 너무 크다. 그런 개념으로 보여요. 평면 보기를 했을 때, 그럼 라운딩 반경을 조금씩 줄여보죠. 얘를 밑으로 내려놓고, 5로 해볼까요? 5로 하고, 다시 재계산.
체인 역방향이거나 평행하지 않다.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경로 확인이나 빠른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왜 아까 같은 메시지가 뜰까요? 확인해 보죠. 오른쪽, 왼쪽, 중심. 단일 체인을 했을 때고 지금 단일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하고 지금 얘하고 약간 다른가? 아, 확장 개념이 다르네요. 지금 2D 다이나믹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됐는데 여기가 그냥 필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필밀 그냥 필밀은 대상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지금 절사 그 툴패스가 거기까지만 생성이 되고 다이나믹은 이제 툴패스가 생성된 영역이 좀 많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필밀로 하게 되면 여기가 좀 절삭량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밑날도 좀 그렇고 얘는 확장을 써야 되겠네요. 일반 필밀은 확장을 꼭 써야 되겠네. 여기를 한10 정도 확장하고 진입할 때 복귀할 때를 다 확장을 좀 쓰겠습니다. 확장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해서 확장을 했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비슷해요.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두 개의 체인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거할 때 측면 양을 일정하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확장 개념이 뭐 적용을 됐고요. 자 일단은 다이나믹 밀 기능으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밀로 보면은 일단은 별다르게 문제가 안 되죠. 진입할 때뭐 그냥 넉넉하게 부드럽게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끝날 때도 미접착된 부분 없이 뭐다 절삭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차이를 둘 필요 있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다이나믹 밀에서 접근거리 아까 좀 넓힐 수 있다 넓혀볼까요? 지금 접근거리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밑날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10으로 확장을 해볼까요? 10으로 확장한 상태에서 좀 약간 위로 올릴까? 이쪽으로 좀 올려놓고 자, 재계산 눌러볼게요. 바뀐 거 있나? 아, 여기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약간 들어갔어요. 그죠? 다시 0으로 놓고 재계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없어졌죠?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키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스택 간격이죠? 간격은 이제 먹는 양이에요. 이건 밑에 들기고, 이제 확장. 지금 여기는 확장을 안 했는데, 확장을 한5 정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다시 계산을 눌러볼게요. 자, 확장을 누르면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확장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혹시라든지 소재가 끝부분이 약간 뭐더 남아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약간 늘어난 것이 보이나요? 이게 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할 때. 복귀할 때면 끝날 때죠. 끝날 때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끝날 때도, 좀 더, 조절해서 여기도 확장을 쓰고 싶으면 확장을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났죠? 자, 0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다시 0으로 해서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일 체인에 했을 때, 뭐, 되고, 측면 여유, 바닥면 여유가 있는데, 자, 단일 체인으로 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지가 바뀌니까 좋네요. 지금 체인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면 단일 체인으로 하면, 이거하고 이거, 여기 간격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형태의 어떤 그 공간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단일 체인으로 얘를 하려면은 옵셋한 형태가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옵셋한 형태? 어떻게 하면 옵셋한 형태 될까? 아니면은 그대로 이동한 형태?
N류는 그쵸. 평면 무게에서 그냥 체인 하나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를 체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뭐 재생성 해놓고 가공 경로에서 그 필밀 체크하고 체인을 이거 하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이렇게 잡아서요. 예, 단일 체인이었을 때 공구는 10형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여기를 일단 이제 얘가 이제 단일 체인으로 했을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스택 간격이라든지 미세 들기 이런 것도 똑같은 거니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단일 체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때 중심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맞출 건지 오른쪽으로 맞출 건지 뭐 그런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중심으로 놓고 자 슬로프는 얼마나 할랜데 슬로프는 두 점간 거리에서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이게 60 얼마니까 한25 정도 줘볼까요? 일단 25 정도로 하겠다. 정사각 경로는 딱히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0 되어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가 맞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 폭이 양쪽 크기로 인식을 하네. 아, 절삭되는 부위니까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절삭이 되는데 이게 선을 따라가는 건데요. 양쪽이 동일한 간격으로 절삭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삭 개념에서 한번 이렇게 째주고요. 그 다음에 윤곽으로 이런 뭐 절삭한다든지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제거를 했으니까. 자, 제거했을 때이 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슬로 폭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로를 뜻하는 건지 이게 경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충 보니까 이게 10 정도 되거든요. 한20 정도 되네요. 이게 절삭되는 부위가 부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25라고 줬잖아요. 절삭되는 부위. 이거는 지금 이, 그 이미지에서는 경로의 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경로가 아니고 절삭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 원을 그려서 보면 제가 25라고 하는 값을 줬거든요. 25. 25가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얘가 25라고 하는 것이 절삭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실제 절삭 폭을 얘기하는 거지 경로 폭이 아니네요. 경로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절삭되는 폭을 기준으로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뭐 왼쪽에다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경로가 이 체인의 왼쪽에 생성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도 뭐 과절삭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필밀 예전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이 기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 버전에서는. X9 같은 경우.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체인에 맞춰서 절삭되는 부위가 생성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뭐라고 할까? 네, 체인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전체 다시 체인으로, 솔리드 체인으로 해서 끝단으로, 여기다 하나를 체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를 잡으면 안 되겠지. 하나만 잡아야 되겠네. 여기 잡고 지금 우측으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체인을 잡을 수 있겠죠. 잡을 때, 여기가 이제 꺾이는 부위가 각도가 있어서, 끝나는 부위는 확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10 정도 확장하겠다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끝나는 부위 더 해야 되네. 지금 시작할 때, 끝날 때, 복귀할 때 여기다 S 두 점간 거리로 해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대충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한27 되게 맞네. 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넌좀 넉넉하게 밖으로 나갔죠. 자 이렇게 하나를 하고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바꿔줘도 될것 같아요. 솔리드 끝단으로 해서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해도 되겠죠.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평면보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정사 개념에서 측면을 정확한 지수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칠게 그냥 가운데만 지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가운데로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 필밀 기능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어요. 나머지 뭐 정사각 이런 것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필밀에 대해서 절삭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